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51회 기본에 충실하자. 오늘 방송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50회를 기점으로 주식 기초 강의에 대해서 1달락을 어느 정도 지었기 때문에 저도 방송을 잠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한 부분을 유튜브 닥터케이 TV에다가 제가 로딩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을 기점으로 봤을 때제 구독자가 한 92분이었는데 오늘 지금 101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꾸준하게 제 방송을 관심 가져주시면서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자도 늘어나는 것에 상당히 또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고요. 요즘 연일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또 시황에 대해서도 방송을 좀 하고 오늘의 주제인 기본에 충실하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회에 보시면 방송을 여기 인근에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방송 시황에 대한 부분 복기를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 부위에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더 폭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반등 시도 나오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우리나라 신고가를 가던 핵심 우량주들 사지 못했다면 이제 세일 기간이 왔습니다. 자, 살수 있거든요. 조정받았던 핵심 우량주들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는 20일과 60일에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치고 가기보다는, 자, 조정을 받되 앞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또다시 밀리더라도 횡보를 좀할 것이다. 그 횡보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강하게 이 저항을 뚫고 나면 이제 신고가 갈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방송들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뭐 틀리게 제가 끼워 맞추기 한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거고요.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를 갈수 있는 하나의 조건은, 여기 보시면, 자, 기간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해주면 좋다.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 좋다고 했는데, 자, 외국인이, 자, 9월 28일이 여기거든요. 그죠? 여기 이전에는 외국인이 좀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죠? 잠시 여기 인근에서 매수를 좀 해준 2200억, 이 매수세 말고는 그 이전에 보면 좀 매도가 많았었습니다. 자, 그 매도를 다행히도 기관이 받아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박스권에서 하방으로 가지 않고 상단 시도가 나오면서, 이 상단 시도 나온 날이 9월 18일이거든요. 9월 18일 한번 보실까요? 외국인이 2200억을 사면서 이 상단을 뚫었습니다. 그죠? 이 저항권의 상단을 뚫고 그 이후로 좀 숨고르기 하다 이제 연 4일째 지금 상당히 한 2조 가까운 물량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를 뚫고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어저께는 잠깐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자, 이러한 시나리오가 여기 인근에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해주면 더더욱 좋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왔던 기관들의 물량을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자, 외국 기관의 매도사가 나와도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매수세로 커버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띄워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갭 상승하면서 뛰었던 이유는 우리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외국, 미국이나 유럽의 그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고 갭 상승을 하고
자, 연이어서 지금 상승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고점을 뚫은 상황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더 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저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들에 의한 후폭풍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후폭풍이란 것은, 자, 여기서 너무 과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포지션은 약간 변동도 될수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은 뭐 폭락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 여기 고점에서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은 뒤늦게 쫓아가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고점에서 따라 붙는 거는 좀 자제하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내일 또 월요일 날 이렇게 양봉을 세우면서 신고가 갈 수도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급등을 했고, 지금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해도 할 말이 없고 밑으로 약간 조정받아도 이상한 모양이 절대 아닌 거거든요. 자, 그러나 지금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로 지금 코스피 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약간 받아도 이 전고점 라인들, 여기 전고점 라인들 2420에서 2450 정도 라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조정받을 때 20일과 60일이 올라오고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에서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3개월을 기준으로 누적을 보시면, 자, 코스피 팔던 것을 외국인 사주고 있고요. 자, 그동안 기관이 사주던 것을 손바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자, 코스닥은 외국인 사주고 있고요. 자, 선물도 매도하던 것을 이제 환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 옵션은 매도, 풋 옵션은 매수. 자, 옵션에 있어서는 하방에 대한 해칭을 좀 걸어 놓은 것 같고요. 선물은 외국인 포지션이 이제 환매수를 좀 가져오고 있으니까 선물 옵션 포지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요. 지금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자, 좀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좀 조정받았을 때 매수의 기회를 보시고 타이밍 잡으셔라. 자, 여기서 더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다면 뒤늦게 추격하는 것은 좀 삼가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황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기본에 충실하라. 이런 지금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앞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어느 국면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락 국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인 우상향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밑에 이평선들을 깔아놓고, 자, 상승 초기에 접근을 못했다면 눌림목 주고 다시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서 제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주식은 언제 한다? 우하향할 때가 아니라, 우하향이나 박스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향할 때 주식을 접근하셔라. 우상향할 때 아무 때나 이렇게 고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림목 주는 이 눌림목 지점에서, 자, 밑에 이평선들을 깔아놓고 돌파할 때 사서 추세가 끼어지는 이런 지점까지 끌고 가셔라. 그것이 주식 매매에 있어서 저는 아주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우상향하는 종목을, 자, 눌림목 주고 상승 초입에 사서 추세가 깨어지는 이런 지점까지 홀딩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라.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한번 복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그리고 추천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시점에서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과 여러분들이 저에게 종목 상담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방송을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또 지금 오래간만에 제가 방송을 올렸는데 알림을 보고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종목들 언급한 방송이 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일침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면 그만큼 수익 나기가 좋다는 예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종목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항상 예로 많이 들었었죠. 삼성전자. 자, 저는 130만 원대 정도에서 매수하고 쭉 들고 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여기 인근이죠, 그죠? 자, 어떻습니까? 돌파 좀더 한번 줄여볼까요? 자, 이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횡보 구간을 거치고 이제 돌파, 여기서 돌파했던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쭉 들어가셨으면, 물론 여기 부위에서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하고 다시 뭐 돌파하는 여기 지점에서 재매수 가능하겠습니다만, 자, 어떻습니까? 추세가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최고로 좋은 종목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 제가 또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방송했던 종목들 복귀하는 것이니까, 자, 좋은 종목들 추천 종목 아니고요. 또, 나쁘게 보이는 종목들에 대한 언급들,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냥 방송의 재료로서 쓰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카카오도 3년 이상의 조정을 받고, 좀 기간 늘려볼까요? 3년 이상의 조정을 받고 이제 돌파하는 이 86,000원 정도가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자, 어저께 이제 저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4% 상승하다가 거의 4% 가까이 밀렸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큰 음봉이 보이면, 그리고 거래량이 섰죠. 자, 밑으로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서 쭉 들고 가셨다면, 이제 어저께 정도의 이제 매도 타이밍, 길게 들고 가시는 분들은, 자, 어저께 정도의 매도 타이밍 가져올 수 있겠죠. 물론 짧게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여기 인근에서 제가 또 방송을 드린 게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 보고 넘어가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 지인들에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현대차도, 자, 물론 지금 사드에 직격탄을 좀 맞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현대차 13만 원 정도는 살수 있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드렸고요. 17만 원대.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런 지점들, 자, 돌파하는 시점에서, 자, 이평선 이렇게 돌파하는 지점에서 이런 부위에서 살수 있다. 이평선 다 밑으로 다 깔아놨지 않습니까? 자, 이제 상승 방향으로 좀 터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한 번에 팡팡팡 치고 가기보다는 가다가 눌림목 주고 가다가 눌림목 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현대차에 대한 부분도 17만 인근에 길게 보면 여기서 하락하던 추세의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이유도 다 있다. 그러나 13만 원 인근은 이렇게 보면 탄탄하게 지지받던 권역이기 때문에 13만 원 인근 오면, 자, 잘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부분들 다시 이렇게 강한 반등세로 지금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자,
방송 중에 LG 화학 종목 상담했던 분이 나중에 방송에 들어오셔서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하셨길래 제가 다른 종목은 눈여겨본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SK이노베이션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자, 한번 여러분도 잘 보시면 제가 말씀 언급했던 종목들, 괜찮다는 종목들이 현대차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12만원 뭐 이런 라인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의 턴어라운드에 가까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완벽하게 치고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자, 이런 SK이노베이션도 보시면 우상향으로 다 돌려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좋게 가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면 다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상담 질문하셨던 분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건 사이맥스입니다. 사이맥스는 괜찮아 보이네요. 자, 어떻습니까? 밑으로 확확 빠지기보다는, 자, 고점으로 우상향 가다가 이제 좀 깨지기 시작하고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끝난 건 아니겠죠, 이 종목도. 사이맥스도 뭐, 괜찮다고 했던 종목은 그렇게 심하게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이 고점 부위에서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다고 말씀했던 종목들을 이제 한번 볼까요? NSN, 여기 부위에서 뭐 종목 질문했던, 그리고 방송을 했었는데요. 반등 해봤자 지금 어떻습니까? 정리 제대로 못했다면 지금 뭐 엄청나게 헤매고 있죠. 만원에서 3,700원이니까요. 그리고 XM, 이 종목도 여기 꼭대기 5천 얼마에서 제가 방송했거든요. 자, 기회를 몇번 줬습니다. 여기 인근인 것 같네요. 폭락하고 다시 반등하고. 자, 안 팔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그나마 이 종목도 그나마 우상향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매수 포인트가 여기 너무 꼭대기에서 잘못 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종목을 제가 많이 언급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승 초입에 사고 팔고 이렇게 했다면 이것도 상당한 수익을 준 종목이겠죠. 그러나 그래서 이 매수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최고 꼭대기에 가까운 부위에서 오른 만큼 오른 이 꼭대기에 사버리니까 막 흔들림이 심하고 뭐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데. 자,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주면 던지고 나와야 되는데 안 던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도, 사드 직격탄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하향이고, 자, 이런 종목들 그렇게 추천하고 싶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산 중공업도 여기 깨지는 지점에서 문의 주셨는데 우하향이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뭐 반등해서 벙벙벙 날라갑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못 가는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보십시오. 그죠? 자, 이렇게 못 가는 종목들이 이런 데서 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였거든요. 꼭대기에서 사니까. 자, 그나마 우상향하던 종목이었으니까 이렇게 반등을 한번 주긴 해서는 이제 깨지는 이런 지점에서 이런 데서는 털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나마 우상향인 종목인 경우에는 반등의 기회라도 주지만, 이런 우하향 지속인 종목들은 여기서는 반등 나왔으나 또 이렇게 힘없이 밀려버렸고요. 그죠? 자, 두산중공업이 완전 하락 추세 진입하는 그 종목들, 반등, 이제 반등 조금 나왔으나, 여기 인근에서 매수하고 그대로 버티고 있었다면, 아직까지 손실입니다. 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손을 많이 대시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 자, 어떻습니까? 우상향으로 쭉쭉쭉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기본에 충실하자. 자, 우상향하는 종목을 상승 초입에 눌림목. 자, 상승 초입에 돌파할 때못 샀다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가 끝나는 지점까지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반되면 더 좋다. 자,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그죠? 자, 그럼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 카카오는
제가 얼마 전까지 추적해 본 결과 이 지점에서 사서 아직까지 안 깨졌습니다. 좀 빠르게 매매하는 분들은 어저께 던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기간이 완전 썰어 담고 있고요. 외국인도 이전에 썰어 담고 있었거든요. 이 3개월로 한번 해볼까요? 3개월로 하시면 누적으로 플러스권이죠. 기관이 아주 많이 사고 있고요. 계속 플러스고 외국인도 계속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는 종목을 우상향하는 이 초입에 사서 쭉 홀딩하면 수익이 극대화 되는 게 주식 매매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저는 좀 기술적 분석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적 분석 여러분들 하시면 되죠. 기본적 분석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재무제표, 그 다음에 기업 개요 이런 것쭉 보시면 됩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저는 차트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제가, 물론 전공은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만, 뭐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12만 원대 삼성, 아, 저 현대차를 저는 아주 신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인근에 가면, 길게 나와서 그런데 여기 인근에 가면 이몇 년입니까? 2015년이니까 근 2, 3년 동안의 주가 흐름 중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여기 12만 원 인근 가면 잘 깨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간은 좀 기간은 걸렸습니다만 저점을 자꾸 높이고 있죠. 이것은 기관 외국인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현대차의 청산 가치를 봤을 때 물론 단기간적으로 지금 중국에 있어서 매출이 뭐 급감하고 사드 문제라든지 또 고질적인 뭐 노사 간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차라는 회사를 이제 오늘 판다. 자기 모든 주식이나 지분이나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이런 걸 팔았을 때 청산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주식으로 나눠 봤을 때 주식 수를 가지고 나눠 봤을 때 12만 원 이상은 된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분석할 능력도 되지 않고 또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차트를 보고 힌트를 얻는 거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차트가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기업 가치가 12만 원대가 되지 않는다면 이 하락, 이 엄청난 하락을 이렇게 단기간에 반등하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이렇게 반등하다가도 밑에 저점 자꾸 테스트하다가 밑으로 깨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처럼 그죠? 반등하다가 여기서 반등하다가 밀리고 반등하다 밀리다가 어느 순간 여기 깨버렸잖아요. 15만 원을 그죠? 그러니까 12만 원대까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길게 쭉 보시면 12만 원대 여기 점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물론 한 번에 가기는 쉽지 않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전에 보시면 17만 원이란 강력한 저항대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17만 원대까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간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한 분석 그리고 매매 타이밍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실패하기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오늘 제가 제법 간단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뭐 2시간, 3시간짜리 방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요점 정리식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우량한 종목을 이제 우상향하는 초입에 눌림목 줄 때, 그때 기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에 들어오면 같이 매수에 동참해서
자, 추세가 깨질 때까지 쭉 들고 가면 수익이 나기 좋다. 기본적 분석은 우리가 HT에서 상에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 당기 순이익이 뭐 어떠냐, 이 정도 체크하시고, 그러한 부분들도 다 차트에 녹아져 있다. 그러한 부분들, 기간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참고로 하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외국인 사모으지 않습니까? 제가 절대로 진짜 짜짓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자, 9월 18일 정도부터 외국인이 그냥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급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인근에도 제가 방송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렇게 쫙 땡길 때 외국인이 다 샀었어요. 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청산 가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봤을 때, 이렇게 고점대에 있는데, 급등한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승한 그런 종목들을 담으면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순환매 형식으로 찾아봤을 때, 그러니까 많이 오른 면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가격 메리트를 보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주가 지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순환매 형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제가 자세하게 주식 기초 강의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순환매가 궁금하시면 순환매 부분만 또 찾아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 외국인의 수급에 관한 부분. 또 궁금하시면 수급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눌림목 매매, 뭐 이러한 부분들. 자, 순환매와 차별화. 이러한 부분들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주말이니까 차근차근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난 이상하게도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고, 다음 주부터 또 새롭게 화이팅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저 다음 주부터 또, 방송을 또 열심히 좀해 나갈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 주위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 공유로,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 이런, SNS에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넘기는 그 모양 하면 공유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또 지인들 관심 있게, 주식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계시면 제 방송 괜찮다 싶으시면 공유도 좀 해주시고 하시면 제가 더 좋은 방송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